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플레임 위자드 주소템 18,000인데요 이런 그런 것도 뭐 포스가 아 160이나 되네. 아니 14레벨이 될 동안 205밖에 안 됐습니까? 링크가 이 좀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. 카데나 하나 하고 아크 뭐 이런저런 거 있나 보군요. 에반이 없는 것 같은데? 아, 에반이 없구나. 에반 안 키워줬구나. 에반이 그렇게 좋은 거야. 아, 그렇고. 아이템은 일단은 마이스터리 구용용. 작 하나 남았고. 수학마 되어 있는 것 같네요. 올마이티 링 불렀어. 성배. 아, 자쿠메 벨트 썼네. 아, 저는 자쿠메 벨트 정말 안 좋아하거든요. 이유가 뭐냐면, 이거는 이제, 일단 교환 불가예요. 교환 불가. 엄청나죠. 교환 불가라는 리스크가 또 엄청나죠. 네, 앱솔랩스 스펠링 완드 22성 완작 다 되어있고 추억 좋고 좋네요. 메커네이트 무난하긴 하네요. 도미는 자기 잘못돼 있어가지고 일단 육작에 돼 있으면 공마 이제 35가 이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자기 잘못되고 있어. 모자는 15%의 마력 13, 6에 20에 완작되어 있고 웅축이는 5에 30, 마력 3, 18% 도달했고. 아쿠아틱 6에 12에 마력 69% 상위 7% 썩적이네요. 4에 40 이것도 썩적이네요. 작작이 요거는 완작되어 있고 24%에 1.5줄에 10% 6에 25에 6 장가 크레인트 에디안 줄에 5에 20초 31? 27 31 잘 모르겠어. 되어있는 것 같아. 좋습니다. 18성 18성을 많이 했나 18% 데아시도스 망토도 추업이 없네. 장가 가이디어 롱베 악마작 30%작이구나. 박마마 마마록 이거는 템을 그냥 나라면은 저는 새로 다 맞췄을 것 같은데 신발은 그러려니 할 텐데 아 나머지는 다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새로 리모델링 한번 들어가야겠는데요. 일단 에디도 다 한 줄이고 템을 다시 맞춰야겠다. 아예 다시 맞춰야 될 것 같아. 보조도 그렇고 일단은 이게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엠블렘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보조무기는 어차피 바꿔야 되니까 방무가 필요한지 없는지는 거기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다음에 무기를 바꿀 거면은 아케인으로 이제 넘어가는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. 일단 템 다시 새로 맞춰야 될 것 같아.
리모델링 쳐야 될 것 같아. 템을 아예 리모델링 해야 될 것 같고. 요새는 아무래도 아케인이 좋다 보니까 그죠. 확실히 아케인이 좋긴 좋아. 이 왼쪽 게 더 마력이 더 적거든요. 오른쪽 마력 포에 비해서. 그래도 이렇게 수공이 더 많이 올라가는 거 보면은 이왕 할 거면은 리모델링 하는 것도 괜찮겠다. 아이템을 바꾼다는 얘기죠. 그게 낫겠다. 이왕 한 번에 싹 갈아엎는 것도 괜찮겠다. 에디셔널의 흔적들이로 보자. 그렇게 망했다가 저는 8개만은 됐으니까 잘 됐군요. 야, 이렇게 많이 했었군요. 야, 씨, 얼마나 많이 한 거예요? 어마무시하군요. 아, 카탈로그.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. 템 리모델링 하는 게 나을 것 같아. 아케인으로 갈 생각 없으면 그쪽에서 리모델링.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아 보이네요. 신발 메이커 정도 빼고는 다 바꿔야 될 것 같은데. 나머지 다 팔고 템 세팅을 다시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얼마나 자기가 올릴 거냐에 따라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. 그럼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주면은 얼마까지 쓸 수 있어요, 템 세팅에. 일단 그게 중요할 것 같아.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, 그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. 일단은 벨트는 못 바꿀 것 같고, 나머지 들어가면은 V단 쓰고 있는 것도 있으니까 무기가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 다 가능할 것 같은데. 200억이면은 상의, 하의, 숄더, 장갑. 좀 V만 바꾸는 게 낫겠다. 스펠링 그대로 들어가고요. 200억이면은 여기서 모자, 망토. 근데 이런 것도 나쁘진 않은데. 일단은 바꿔야 될 걸 먼저 선택을 해보죠. 하의 상의는 바꾸는 게 나을 것 같고. 상의도 좀 4개. 귀걸이 하나 맞추고. 근데 데아시더스 가야지. 굿셋인데. 고귀한 EPI 반지를 따면 되겠다. 고귀한 EPI 반지 따서 굿셋을 만들고. 여기서 차라리 벨 달려있는 걸 들고 오고. 고EP 따서요, 굿셋을 만들어요. 그게 나을 것 같아. 이렇게 5개 맞추면은. 그리고 엠블이 마무리되면은 그 다음에 차라리 쌍레 보조를 들고 오는 게 나을 것 같은데. 팔면 다 돈이 나오니까. 거기에다가 숄더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은데. 이게 나을 것 같아. 이렇게 하면은 대강 라인업 될 것 같은데. 이게 나을 것 같아. 고이피 따가지고 굿셋을 만들고 귀걸이를 작대 있는 걸 사오는 게 낫지. 이게 나 제일 이상적이네. 그렇습니다. 그럼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